오늘은 1919년 3월 1일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 식민지하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며 이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고 태극기를 들고 사방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05주년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 3.1 운동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3.1 운동에 대한 의미를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3.1 운동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이 주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바로 조선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독립운동이 계속 지속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쳐보겠는데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들고 만세 3창을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세 번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독립을 쟁취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립되었다, 이것은 자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민주국가가 되는 것은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죠. 피값을 치른 이 투쟁과 승리로 얻게 된 것입니다. 무차별 이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7천 명 이상이 죽게 되고 3만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그렇게 독립을 쟁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정말 내 나라라고 그 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도 그냥 자유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결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정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불행은 뭐냐면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 자연과 불화, 환경과 불화, 사람과의 불화가 왔어요. 그러므로 자연과 환경과 인간에게 이 묶이게 되어지는 이 자유를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에는 이 외적인 자유와 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외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투쟁하고 노력해야 이 자유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내적인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내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정말 자유로운 환경인데 과연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시원찮잖아요. 이렇게 자유, 진짜 자유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자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한다는 거, 이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정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짐은 가장 큰 고통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죄에서 해방돼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자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아닐지라도 모두가 죄의 종의 처지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체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분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자유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네 속이 어떠냐. 네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자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속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런 죄종이 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오. 그러니까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64%가 중범인이라는 죄를 계속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 이런 것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할 때 교만함으로, 열등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원치 않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묶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부함이나 또 주위에 너무 깊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자기가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뎌요. 예.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이나 화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것에 너무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가문, 이 종교적 자부심, 높은 학벌 이런 것들이 자기로 하여금 굉장히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이 시키지도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핍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거 전부 쓰레기 같은 잘못된 것에 묶여서 이렇게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자기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그 배운 거, 그 종교적 자부심, 내가 율법사요, 바리새인요, 이렇게 내가 헬라 철학의 석학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정말 자기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진짜 자유하셔야 돼. 예. 세 번째는 죽음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세에 대한 이 확신, 나는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다는 이 확신인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사는 그 분명한 확신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서 정말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호령할 정도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뇌리로 세상을 떠나시고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또 이렇게 쓰러지시고 아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죽어도 살겠고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 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에요. 네 번째는 사탄 마귀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속성은 욕심, 거짓, 살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요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귀신의 영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그리고 죽임으로 끊임없이 미혹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의 영의 역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서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마귀의 이 역사죠. 성령님이 죄를 짓게 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름표에 따르고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사탄 마귀, 마귀의 영, 이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죄의 종이 되기 쉽고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탄 마귀의 이 미혹해하는 이 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입니다. 자유하게 살라는 거예요. 3일 만세 운동을 했던 유관순 여사와 많은 열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렇게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유죠, 자유.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은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유케 할 때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어. 테텔레스타이,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내가 놓여졌느니라. 자,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 병든 짐, 생활의 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것이 뭐예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달라진 게 뭐예요? 예? 뭐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강.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세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여전히 그런 문제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뭐냐면 주님이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주님이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면서 너무너무 자유해집니다. 예? 여러분, 이 자유는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나야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 뉴욕 브루클린의 프리마스라는 예, 그 교회에서 실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할머니가 예배가 끝났을 때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간증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지금부터 68년 전의 일입니다. 1860년 9월 19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교회당 앞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노예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어디론가 가시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나는 울면서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800불을 주고 나를 사서 이제 너는 자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꼭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에서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줍시다. 노예는 절대로 스스로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 우리 힘으로 자유해질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방에서 우울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지내지 말고 교회로 나오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31절로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을 때, 와, 그때 확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였어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려고 정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뭔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으로 돌계단을 오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묵직한 거죠.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와, 그때 이 루터는 묶였던 모든 것이 그냥 다 풀어진 거지. 어떻게 여러분 일개 신부가 그 어마어마한 교황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도무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너무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확신이 든 거죠. 아, 이거 전부 다 가짜구나. 전부 잘못됐구나. 아니, 무슨 면죄부를 팔고, 아니, 무슨, 고행을 하고, 이런 짓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셨는데, 전부 잘못 알고 저렇게 잘못 망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예.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을 정말 깨닫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되었지 않았으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뭘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웅장한 울겐 소리에 눌려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걸 예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왕의 재정 이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흥회 강사로 이 김미진 간사님, 이분이 정말 이 재정 세미나로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간증이 정말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사업가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그런 사업 실패를 경험하고 이 50억이나 넘는 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이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4년 반 만에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매월 1억씩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재정이 회복되었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 알고 살아왔었구나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이분을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물질의 자유함이 임하고 정말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탈북민들 사역 그리고 인도에 또 그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또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빈민들,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다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니까 확 은혜 받으니까 뭐 기뻐 뛰는데 그냥 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율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할 게 없어. 그냥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묶여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절로 이게 됐는가 저절로 이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그렇게 묶여서 자유함이 없이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를 믿는 믿음만큼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더니 여러분 믿음만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할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았다. 다 이뤘도다.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다 이뤄놓으셨다고 모든 죄값을 다 페이오프했다. 다 지불했다.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런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주를 믿으면서도 눌려서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유함이 없느냐. 그것은 환경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고요. 아멘. 믿음만큼 누린다니까요. 믿음만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왕궁에서 피신을 하는데 얼마나 급히 피신을 해야 됐으면 그냥 맨발로 나왔겠으면 맨발로. 그리고 너무 창피한. 그러니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왕궁을 나왔다고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어떻게 그런 와중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걸 믿는다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면 야 정말 불안해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 저는 참 인도에 갔다 나올 때마다 꼭 그런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뉴델리 공항에서 그 집회 장소까지 갔는데 한 거의 1시간 50분 정도 자동차로 가는데 아니 그렇게 인도가 발전하고 그랬다고 그래도요 이게 길에 레인이 없어요. 레인이 차하고 소하고 같이 다니고 사람하고 같이 올 그러니까 앞에 앉으면은 저절로 발이 밟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운전도 안 하는데 저절로 그래서 그냥 목사님 눈 감고 가세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면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어디가 뭐 안전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잠시도
불안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렇게 힘들, 그런 어쩌면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때 자기를 걱정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척하면서 두려운데도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정말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를 믿는 그 믿음만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불안하고 지금도 걱정하고 지금도 염려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음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항상 오직 예수,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간사님의 그 말에 그 초점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은 예? 이 만문, 이 물질을 우상화하게 되어지니까 그 물질을 계속 두려워하고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이 날 잡아봐라, 날 잡아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물질은 도망간다. 만문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로 이 서명운동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을 허락해 준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건데 인간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멋대로 내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맘대로 여자도 만들 수 있고 남자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나의 삶의 보좌에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를 믿는 믿음만큼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그 순간에 자유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지고 사는 동안 자유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나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자유함이 없다면 그 자유함이 없는 그 부분을 이제 철저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해 주므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주께 들어와 주를 경배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 선교하고 다녀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거기 그거죠. 그 보람이죠. 저는 어제도 정말 주말 수양에 우리 성도들 모처럼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마스크를 쓰고 안수를 하려니까 정말 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고 나는 그러면서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별로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몸만 축나고 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좀 쉬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영적으로 확 열려지는 그럴 때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주를 믿는 믿음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